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욕을 합니다. 평생 동안 자신도 모르게 내뱉는 수많은 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불평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상당히 듣기가 거북한 이러한 말들을, 비인격적인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온갖 불평의 소리, 지금 사회가 불평의 소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도 내 탓이라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전부가 남의 탓으로만, 가정에서 아내의 탓이라 그러고 남편의 탓으로 돌리는,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탓으로, 그렇게 불평, 원망, 불만을 가진 소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전부 목사의 탓으로만 손가락질하고 질책을 하고, 때때로는 또 성도의 탓으로 돌릴 때 이러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쓰실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 쓰실까요? 그것이 하나님 쓰시는 첫 번째 조건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예물을 보시고 그것을 첫째 조건 삼으실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세상 배경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탐을 내실까요? 이러한 것은 전부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첫째 말이 종아가 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말은 인격입니다.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 인격이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상관없습니다. 저 사람이 기본적인 인격이 바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의 사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게 쓰셨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보게 되면 야곱을 가리켜서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말씀합니다. 버러지, 벌레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아버지도 속였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사기치고 아버지께 거짓말을 하고 형의 장자권을 뺏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던 이 야곱은 형 에서와 간발의 차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도망자가 되었고 집에서 있지 못하고 집에서 내쫓겼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베델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베델은 오늘날 하나님의 집,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이 야곱은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면서 그는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던 그는 오갈 곳이 없어서, 황급하게 도망 나온 그는 짐 보따리 하나 가지고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 사람은 베개할 짐 보따리가 없습니다. 돌을 베개하고 누워 잘 만큼 이 사람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던 이 야곱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가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그는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원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야곱 스스로가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이 서원이란 말은 한마디로 약속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약속한 것도 없습니까? 약속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처럼 조건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먹을 양식 주세요. 입을 옷을 주세요. 무엇을 말합니까? 먹고 사는 의식주 걱정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가는 인생길을 지켜주세요. 이 조건부였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내게 모든 것을 주시면 나 베델에 돌아오겠습니다. 이 베델에다 이 돌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로 돌아오겠다고 그런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뜻을 정하시면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약속을 이뤄내시는 분인데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이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년 동안 베델에서 이 기도를 한 후에 20년 동안 한 번도 베델을 찾지 않습니다.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그가 20년 세월이 지나면서 창세기 32장 24절에 오게 되면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얍복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싸움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도 없이 느닷없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이 환도뼈는 허리 조인트 뼈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골되었습니다. 뼈가 빠져버렸습니다. 허리뼈가 빠진 상태에서 나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의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거짓말장애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남을 속이고만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내가 속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름 속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겠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얍복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바로 창세기 32장 얍복 사건이 끝나고 33장 17절에 오게 되면 이 사람이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면 숫꽃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지형적으로 보게 되면 베델과 숫꽃은 정반대 방향입니다. 숫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숫꽃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34장에 들어가면서 외동딸 디나가 겁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몬 레위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5장 1절에 이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나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야곱을 추격을 하십니다. 끝까지 따라오십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분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 나한테 약속했지 않니? 왜 말을 나한테 실없이 말을 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나는 너 약속한 대로 나는 너를 찾을 것이야. 그래서 결국은 20년 만에 이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올라오라고 말씀합니까? 너 그곳에 나하고 약속했지 않니? 너 반드시 축복하면 너 돌아온다고 했지 않느냐? 나는 너에게 약속을 다 지켰는데 너는 왜 내게 거짓말을 해? 돌아와라. 이 사람이 돌아가지 않을 때 계속해서 그는 환난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소원을 갚으시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돌아오는 이 야곱은 그 이후에는 베델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함부로 나 앞에 약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사람은 마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을 적게 할지니라. 너 나 앞에서 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는 나오는 대로 적극적으로 마음대로 말을 쏟아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전도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빨리 갚으라는 것입니다. 너 약속한 것 있지 않니? 빨리 나한테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너 스스로 약속을 했잖아요. 왜 갚지 않느냐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6절은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그때 말한 것은 실수였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서 그것이 나중에
와서 하는 말이 핑계 삼아서 그때는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실수했습니다. 이 말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손으로 한 것을 내가 멸하게 하랴.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너 손으로 수고했던 모든 것 내가 한꺼번에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위대하게 서셨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 80세 때에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셔서 민족의 대지도자로 세웠던 이 사람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광야길을 갑니다. 이 광야 40년 지도자 이 모세는 오늘날 모세가 걸어갔던 이 광야를 가리켜서 사도행전 7장 38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길을 가다가 백성들이 먹을 것 때문에 특별히 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음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저 백성들을 내가 지었습니까? 내가 잉태했습니까? 왜 나한테 저렇게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민수기 11장 15절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이 고난을 보지 않게 하십시오. 자신을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죽고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자유자로 만드셨고 홍해바다 길을 열어주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세워주셨고 광야에 나와서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쪼개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민족을 살리셨고 그리고 만나를 계속해서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문제 앞에서 이 사람이 나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하시면서 돌아가서는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때로는 죽고 싶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사람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랑의 손길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부부가 싸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고 싶다는 자살 충동까지 느껴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리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위대하게 서셨던 하나님 놀랍게 사용하셨던 그 시대에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을 할 수가 없을 만큼 그 시대는 절대적으로 모세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한마디 나 죽여주십시오. 난 더 이상 이 땅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내게 고난 주십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27장 18절에 모세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리라. 이 말은 지도자권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세상을 떠날 때 12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그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청년 같았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크게 서실 수 있었는데 이 사람 말 한마디는 이 사람 생명을 걷어가버리는 그리고 그의 직분을 박탈해버리는 그런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두뇌가 명석합니다. 어디다 내세워도 손색이 없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립니까? 그 입에서 쏟아지는 말이 늘 부정적이요 늘 상처내는 소리요 하나님 옆에 늘 불평하는 소리 원망 섞인 소리 이 소리만 쏟아내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왕상 18장에 보게 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갈멜산에 비를 가져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시고 다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늘을 여셨던 하나님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에서 엘리야 같은 사람 없습니다. 엘리야는 850명과 싸워 이긴 사람이에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절하게 무너져버립니다. 가장 왕성한 전성기 때에 열왕상 18장의 갈멜산 사건이 바로 끝나면서 열왕상 19장이 시작될 때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 죽여버린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열왕상 19장 4절에 사막에 도망해서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목회 생활이 넉넉합니다. 나 충분히 주님이 했으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천사가 와서 이 사람을 위로를 해줘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열왕상 19장 16절에 다음 같은 말씀합니다. 너는 엘리사를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서 대신하여 사람을 체인지시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에요. 말의 실수, 말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생명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각자에게 주셨던 생명이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필요하실 때 총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내 생명이 주어진 날까지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성경을 또 소개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는 세 번을 주님 앞에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입에서 예수님을 난 모른다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였는데, 가장 아꼈던 제자였는데 이 사람 입에서 나는 저 예수 몰라. 그래서 저주했던 이 사람은 세 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베드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베드로 찾아오셔서 세 번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고백하게 하시냐면 너 나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 입에서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세 번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에게 세 번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신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다시는 내 입에서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남을 헐뜯는 소리, 하나님 듣기 싫어하시는 소리 하지 않게 해주시면 반드시 우리에겐 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민족을 소개하겠습니다. 비극적인 민족입니다. 이제는 성경 속에서 이야기가 아닌 세계사가 기록하고 있고 가장 가슴 아픈 유대 역사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 앞에 서셨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하는 말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죄하니 너희들이 당하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말하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죽인 죄값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갚겠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때가 예수님 돌아가신 이 해가 역사 연대는 AD 33년입니다. 이로부터 약 37년이 흘렀습니다. 유대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로마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세계 사석이 기록되어 있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로마 정예군 군사 10만 명을 이끌고 유대 땅으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정예군들입니다. 이들이 들어와서 유대인들을 100만 명을 삽시간에 학살시켜버립니다. 유대 땅 전역이 피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1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유대 면적은 흩어져버렸습니다. 세계 각처로 그들은 다 흩어져 나갔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로부터 약 2000년이 흐른 세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 나라는 AD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AD 70년에 나라가 없어지고 그 이후에 떠돌이 생활하던 유대인들은 1948년 5월 14일 날 지금 이스라엘 저 땅에 세워지기까지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약 2000년 동안 그들은 세상을 떠돌아다녀만 했습니다.
집시 아닌 집시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핏값을 우리 자손들이 갚겠다 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그들 말대로 해주셨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1939년 9월 1일 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유태인 600만 명을 독가스실에서 학살시켰습니다.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세계 전 역사에 어느 세계도 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독일의 히틀러는 600만 명 이 유태인들을 학살한 후에 그 시체를 가지고 전부 다 살갗을 벗겨가지고 비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들에게 그들에게 비누로 공급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인육비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저 예수를 죽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것은 처참한 유대민족사의 놀라운 비극적인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 전부 다 돌로 쌓아져 있습니다.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10만 명을 이끌고 유대 땅으로 공격에 들어올 때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도망을 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붙이를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돌 사이에 전부 다 숨겨놓았다는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이 소문 때문에 10만 명 정예군들이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에 있는 돌을 전부 다 걷어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씨가 됩니다. 말 한마디에 복을 가져올 수가 있고 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까? 위로하는 소리, 소망의 소리, 생명을 주는 소리, 남의 길을 살리는 소리. 이 사회가 진정으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때에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그분은 채찍을 맞은 심에서 살이 다 찢어지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가시 멸관 서시고 사람들한테 온갖 수모를 닦이고 오시면서 옷을 다 벗기우실 때에 주님 입에서는 단 한마디도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자평강도가 욕을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그때도 한마디도 대꾸도 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강좌입니다. 아무 말도 입에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지라 그럽니까?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내 육신을 못 박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무엇이 우리가 몹시 박혀야 됩니까? 내 불평의 소리가 몹시 박혀야 됩니다. 내 원망의 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남을 헐뜯고 핥히고 비판하는 소리 주여 자기 십자가를 진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성령의 사람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내가 입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한 번 내 입에서도
내 스스로 듣도 보도 못했던 말을 하고 있는 그때를 경험하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덜 불평하고 헐뜯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널 시비하기 좋아하고 다투던 이런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오늘 갑자기 이 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가 나옵니다. 그 다른 언어가 어떻겠습니까? 늘 감사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에게 덜 소망을 주는 소리를 합니다. 화평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린 긍정적인 소리 하면서 한국교회, 우리 작은 교회 안에서도 화평의 소리가 난무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시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